한국투자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언택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연결되죠, 오늘은요? 예,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상현 팀장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리 팀장님 얼굴이 보고 싶었는데 왜 갑자기 우리 차트가 뜨죠? 예,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는 플러스권, 그리고 코스닥은 734선의 움직임입니다. 그래도 변동성이 정말 엄청 컸는데 오늘은 조용하긴 한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미국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좀 팀장님. 어제 우리 이미 반응이 됐잖아요. 예, 더 많이 오르긴 올랐죠. 예. 네네. 지금 이번 주 들어서 팀장님을 통 뵙지 못했는데 일단 오늘까지의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좀 더 체크해야 될 상황들, 우리가 좀 간과했던 사항들 혹시 있다면 팀장님이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예. 어차피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변동성이 되게 커지고 있어요.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뭐 다른 건 없어요. 이게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단 지난 주에는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다라면 이번 주는 또 미국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재확진, 네네. 재확산이 되고 있고. 뜬금없이 이제 15일 날은 중국하고 인도하고 무력 중대열이 좀 있었고 그게 이제 어저께 영향을 줬죠. 네네. 뭐 이런 것들. 뭐 전반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2% 넘게 소매 판매 때문에 2% 넘게 상승을 했다가 네. 파월 연준의장 발언 그러니까 연준 했는데요. 예. 일단은 하락하게 만들었던 요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이 연준에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좀 있죠.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문제니까. 네.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수익률 곡선을 이제 제어하는 정책, 그러니까 그 일드캡이라고 하는 거, 일드캡을 띄우는 건데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 그거 초기 단계다, 초기 단계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뭐 당장 빠르면 원래 이번 6월달에 네네네. 늦으면 뭐 9월달 정도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뒤로 미뤄질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시장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폭을 거의 반납으로 보합까지 빠졌었거든요. 장초반에.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엊그저께 미국 증시가 한 우리나라 주식시장 많이 빠졌었던 날이 있었잖아요. 네. 그날 이제 미국 증시도 거의 한 3% 가까이 빠지다가 2점 한 몇 프로 빠지다가 거의 대부분 다 상승 전환을 했고 1% 정도 상승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 연준이 그거 발표했잖아요. 개별 회사채를 그렇죠. 매입을 하겠다. 예, 예. 근데 또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러긴 맞는데 당장 뭐 회사채 시장에 내가 교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뭐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회사채를 사지 않겠다는 얘기죠. 개별 그러니까 안 할 수도 회사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갑자기 밀렸어요. 뭐 그러다가 또 반등을 줬던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증언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잘하네요, 파월 의장. 뭐 그러면서 이제 납북을 네. 다시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도중에 뭐 치료제 관련된 스트레이드 네. 관련돼 가지고 치료제 그 임상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하고 트럼프가 지금
적극적으로 백신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후보 물질 14개 중에 7개로 줄인 거.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치료제하고 백신에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상승폭을 확대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날 이슈 하나하나에 따라서 시장이 거의 뭐 고점 대비 2% 빠졌다가 저점 대비 한 3% 올라갔다. 이런 식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북한 관련돼가지고도 또 시장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2009년도 핵실험 때 그때 장중한테 한 6% 넘게 급락을 했다가 다 복구를 하긴 했었는데 그날은 거의 금융위기. 그렇죠. 예. 그 여파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걸 뺀다라면 대부분 영향이 없었어요. 4차나 5차나 핵실험 때나 뭐 이런 때는 장중에 한 0.2% 0.3%. 그러니까 북한 이슈 관련돼 가지고 시장이 예전에 연평해전이라든지 뭐 백령도라든지 이런 무력 충돌 있을 때도 별로 영향 없었잖아요. 네. 뭐 그런 하루 생각을 정도 예 그랬다가 다시 다 올라오는 대부분 다 복구하는. 네. 그때 제가 계속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할 때 봐야 되는 게 원화, 네. 그다음에 엔화, 네. 그다음에 외국인의 행보.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 오늘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달러 강세 때문이죠. 그렇죠. 예. 소매판 때문 아니에요. 예. 당연하죠. 네. 그런 내용들 때문에 거기다 또 위안화도 인민은행이 0.17% 위안화 절하를 또 발표를 하면서 약세폭을 좀 더 키운 거. 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약세를 보인 거지 북한 이슈 때문에 빠진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북한 이슈는 시청자분들도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북한 이슈는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정말 이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 장중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크게 뭐 시장을 바꾸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변동성에는 어느 정도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지금 북한 이슈가 줄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최근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면 통화 시장이라든가 뭐 다른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라든가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스러운 요소도 받아들이고 기대감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지수가 민감해졌다는 말씀이시죠? 예민해지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많았지만 어제 선반영이 된 것들도 좀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변화를 좀 많이 보였어요. 오늘은요? 중국 증시가 상승 출발했다가 줄줄 흘러내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같이 수승 밀리면서 1% 넘게 빠졌다가 네. 중국 증시가 낙폭을 축소하고 그 오전장을 0.1%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쭉 반등을 주면서 보합권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1%씩 막 움직이는 게 그 뒤로 중국 증시가 크게 변화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현재는 시장은 네. 중국 증시의 오늘 같은 경우 하루만 보면 거기에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언제는 미국 보고 언제는 중국 보고 일단 지금 우리 증시 내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기준을 찾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동시효과 상황은 양대 지수 모두 소폭이지만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네요.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 함께 자 서상현 팀장과 얼굴 맞대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투자 전략 들어갑니다.